MS TOD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식들 군대에 보내놓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군대 안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기 교육은 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응? 헌법 제3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만이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있어 왔어요. 몇 차례.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라고 해서 그 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은 모두 어, 각기 다른 훈계 체계, 군기 교육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얼차려, 뭐 기합, 또 시대에 따라서는 동기 부여, 뭐 사랑의 벌. 이러한 단어로 오고 있다가 2020년도에 군인 복무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군기 훈련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육군 규정 120에 따르면 군기 훈련의 실시 요령으로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피훈련자의 병영 생활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군기 훈련의 방법과 횟수를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피훈련자가 인간적인 수치심은 느끼지, 느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일과 시간과 자유시간, 08시부터 20시까지 한 회에 한 시간, 하루에 두 시간 이내로만 군기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시간을 초과 시에는 휴식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육군 규정 120은 인터넷을 아무리 지져봐도 무슨 도서관을 지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책자가 그 훈련소에만 배치되어 있대요. 지금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녀분들을 군대에 보낼 것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육군 규정 120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를 좀 숙지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부여하는 자가 이 정해진 규정을 넘어서서 훈련을 군기 훈련을 시켰다. 그러면 군형법 62조에 의한 가혹행위죄에 해당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그럼 가혹행위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경합하는 것이고 가혹행위를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그럼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경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다 보면 판례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례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육군 120 규정에 위반된 가혹행위다. 라고 해서 가혹행위죄로 기소가 되었고 군사법원까지 갔는데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육군 얼차로 규정 시행지침에서는 이보다 심한 엎드려 뻗쳐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기도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격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30분 정도의 엎드려 뻗쳐는 이거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지 못할지언정 불이익한 처우는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기일에 만나요.